전선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? 전선 안에는 구리가 들어있습니다. 이 구리는 재활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피복을 벗겨서 버리면 좋지만 이걸 다 언제 벗기겠어요. 결국 자원이 낭비된 채로 전선들은 그냥 버려지게 되죠. 그래서 LS전선이 친환경 재활용 케이블을 개발했습니다. 이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. 원래 케이블 안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이 절연제로 들어가 있습니다. 폴리에틸렌은 가교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LS전선은 기존 폴리에틸렌을 폴리프로필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만들었죠. 폴리프로필렌은 강도가 더 높고 케이블 전력 수송 용량을 기존보다 35% 증대시켰습니다. 폴리프로필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킵니다. 경제적이면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케이블을 만든다는 것이죠. LS는 케이블을 개발하고 우리는 재활용을 실천해야죠.